안녕하세요. 찌몽과 찌마싸의 찌찌TV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실내 바다 낚시터에 출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채널 영상 아이템 선정으로 무척 고심 중이랍니다. 뻔한 출조 영상과 입질 영상 같은 거 말고 뭔가 새롭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 동영상 업로드 횟수가 최근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채널 초창기 때 한창 실내 바다낚시터와 요지 바다낚시터 다닐 때 유터의 고수편이라는 컨텐츠를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방문하는 해당 유터의 바닥 지형과 어집 위치 등을 포함한 유터 특성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조사님을 섭외해 계절별, 어종별, 포인트, 수심, 피딩 타임, 미끼 등 정보를 인터뷰하고 그분의 채비법 등을 포함해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획이었는데요. 고수 섭외의 어려움과 더불어 어렵게 섭외 성공해 함께 출조해 낚시를 하더라도 꽝을 치거나 해당 유터를 처음 방문했던 저와 저과의 큰 차이가 없어 접었던 아이템이 바로 유터의 고수편입니다. 유터는 포인트가 깡패라는 말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기획이기도 했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실내 바다낚시터에 입질 영상 촬영을 하러 출조했다가 앞서 언급했던 유터의 고수와 유터는 포인트가 깡패라는 내용과 접점이 있어 보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촬영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찌찌TV가 금일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뚜루 실내 바다낚시터이고요. 낚시했던 자리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직진해서 구석 맨 끝자리입니다. 금일 입질 영상 대상어종은 우럭 10마리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대왕 자발이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두 마리씩 방류를 했고 아직 한 마리도 안 올라왔으니 현재 6마리가 호지 내에 있는 겁니다. 입어 직후 서너 번의 입질이 다녀가고 입질이 없자 이곳 유터 사장님이 기다란 뜰채를 가져와 호지의 벽면을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노지 바다낚시터에서 입질이 없을 때 보트를 이용해 호지를 저어주는 것과 비슷한 거라 생각됩니다. 뺀찌 몇 마리가 뜰채에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건너편 여성 조사님의 뺀찌 타작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건너편 여성 조사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지혜의 반응이 오는 거 보이시죠? 저도 편집하면서 확인한 장면인데 로드가 휘청일 정도의 강한 입질입니다. 영상을 봤을 때 이미 바늘을 흡입한 거로 보여지는데 여성분이 돌아와 채비를 회수해 확인했을 때는 이미 미끼를 뱉고 떠난 뒤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포인트에 군집을 이루고 돌아다니는 뺀찌가 바글바글 모여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화면 중앙에 있는 찌가 입질 영상을 위해 찌 흘림 낚시를 진행 중인 찌찌TV의 찌이고요. 상단에 있는 찌가 건너편 여성 조사님의 찌입니다. 의도치 않게 한 장면 안에 잡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박이다. 우와. CCTV가 포인트 관련 이슈 때 자주 예시를 드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30cm 크기의 어항에서도 물고기가 모여있는 곳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너편 여성 조사님이 저를 포함해 동일 포인트에서 다른 조사님들보다 많은 뺀치와 물고기를 포획한 거에는 편집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수심과 미끼에도 변화를 주는 과정이 있더군요. 여기에 더해 수차례 허첨질을 통해 출조 당일의 입질 패턴과 챔질 타이밍을 파악한 것도 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집니다. 당연히 여성분이 낚시 실력이 좋은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CCTV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채비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채비입니다. 예, 민물 스마트 전자치 사용하고 계시고요. 봉돌로 봐서는 한 2호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길이는 한 20cm 조금 넘고요. 네. 목줄을 상당히 길게 운영합니다. 목줄을 거의 한 70cm. 한 3호, 4호 바늘 정도 지금 돼 있고요. 목줄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일반 거의 뭐 이곳 뚜루 실내 바다나 시터 화성점은 1년 만에 방문이라 CCTV에게도 낯선 유터입니다. 방문 당시 매장 한켠에 유터 사장님의 로드가 걸려있길래 채비를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동일한 찌와 목줄 길이, 바늘 호수 등등 그 중에 특히 목줄의 길이는 실내 유터에서는 CCTV에게도 무척 당황스러울 정도로 길지만 해당 유토 환경과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여겨지는 사장님의 채비라 작은 모험을 해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꾼들이 얘기하는 소위 기한 맞은 시기에 입질 영상 한 장면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해봐야겠죠. 봉돌은 1.85가 없고 실내 유터 대부분이 좁쌀 봉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던 1.5호 봉돌에 찌맞춤했습니다. CCTV는 찌탑이 가능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물론 여부력으로 물고기가 느끼는 이물감은 살짝 커질 테지만요. 2호 봉돌을 물리게 되면 미끼 달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찌가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대상어종을 문어로 할 때는 2호 봉돌 물려주게 되면 잠수치 수중찌로 괜찮을 듯 싶네요. 좁쌀 봉돌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마트 전자찌와 온줄 합사 사용은 가능하니 출조 시 참고하세요. 건너편 조사님 일행이 떠나면서 감사하게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네요. 저도 무척 선호하는 포인트이지만 유속이 너무 빨라 오늘처럼 입질 영상 촬영 왔을 때는 망설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심부터 본신 그리고 챔질까지 입질 영상 전 과정을 오롯이 예쁘게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입질 영상과 손맛의 욕망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다가 손맛을 잠깐 볼 요량으로 건너왔는데 그새 제 자리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 조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수심 150에 새우살 작은 거로
벤치 포획을 시도해 봅니다. 앞서 그렇게 많이 끄집어 냈음에도 캐스팅과 동시에 바로 워싱이 오네요. 하지만 반복되는 후챔질.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빨고 들어가는데도 또 후챔질. 앞서 소개해드린 채비에서 한 가지 변화를 줘봅니다. 바로 목줄 길이를 기존의 70cm에서 30cm로 짧게 하고 미끼는 개지렁이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로 자른 다음 바늘 전체를 감싸줬습니다. 그랬더니 의도한 바대로 포획에 성공하면 기쁨이 배가 되죠. 벤치 몇 마리 손맛보고 시간이 종료되어 금일 낚시를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최초 목줄 길이 운용을 70cm로 하였기에 참돔과 홍돔을 각각 두세 마리씩 마주한 거고 또 중간에 30cm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벤치 여러 마리 포획에 성공했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물론 포인트가 깡패였고요. 다음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채널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국내 입질 영상 원탑인 CCTV가 사용하는 찌는 어떤 거죠? 라는 질문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겠지요. 바꾸겠습니다. 국내 입질 영상 원탑을 지향하는 CCTV가 사용하는 찌는 어떤 거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리한 장마 무사히 건너시고 오늘도 안락, 질락, 망프라소서 찌멍과 찌마 사이 CCTV